복부를 깊게 빨아들여 움푹 패인 형상을 띄게 한 백균 포즈는 1970년대 바디빌딩에서 규정 포즈는 아니었지만 많은 바디빌더들이 시행을 하는 필수 포즈 중의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스테이지 위에서 튀어나온 복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백균 포즈를 따로 훈련할 정도로 백균 포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바디빌더였습니다. 보디빌딩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프랭크 제인 등 다양한 바디빌더들을 통해서 백균 포즈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포즈 중의 하나였습니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 리 헤이니가 군림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백균 포즈는 도리안 예이츠가 사이즈 게임을 시작하면서 익스트림 바디빌딩에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포즈가 되었습니다. 2016년 1970-80년대의 바디빌딩 느낌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생긴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백균 포즈를 취하는 등 클래식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익스트림 바디빌딩에선 백균 포즈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익스트림 바디빌딩에서 최근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던 선수들 중 백균 포즈를 보여준 바디빌더들을 쭉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BB 프로 맨즈 오픈 바디빌더 후안 디젤 모렐입니다. 후안 디젤 모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백균 강의 영상을 올림으로써 많은 조회수를 얻기도 했죠. 이처럼 거대한 사이즈의 상체 볼륨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후안 디젤 모렐은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백균 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후안은 무대 위에서 백균 포즈가 꼭 필수 포즈는 아니지만 백균 포즈를 연습함으로써 무대 위에서 복부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피플스 챔피언이자 올림피아 3위를 기록한 하디 추판입니다. 대부분의 맨즈 오픈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하디 추판은 언제나 완성도 높은 컨디셔닝과 근육의 모양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그늘이 져서 복근마저 보이지 않는 그의 백균 포즈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음 선수는 롤리 윙클라입니다. 롤리 윙클라가 사실 백균 포즈를 시행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의 오명을 벗을 만한 백균 포즈를 선보이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죠. 대부분의 쇼에서 인상적인 사이즈와는 달리 아쉬운 컨디셔닝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실망감으로 휩싸이게 하지만 롤리 윙클라가 이러한 백균 포즈와 함께 컨디셔닝을 100% 이끌 수 있다면 여전히 기대해볼 만한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2 바디빌딩의 신예라고 꼽히고 있는 데렉 런스퍼드입니다. 94년생의 이 바디빌더는 이미 미스터 올림피아 2위까지 기록한 바디빌더입니다. 결점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근육의 무리군과 함께 그가 가져오는 백균 포즈는 신미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올림피아에서는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2위에 그쳤지만 94년생밖에 안 된 젊은 나이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선수 역시 1선에서는 물러났지만 212 바디빌딩의 강자입니다. 바로 호세 레이몬드입니다.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했던 호세 레이몬드의 별명은 보스턴 매스였습니다. 국내의 212 바디빌더 장성엽 선수와 같은 별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두꺼운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은퇴 전까지 많은 질타를 받아왔지만 그 두꺼운 복부에서 나오는 백균 포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에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벤 파쿨스키입니다. 벤 파쿨스키 역시 롤리 윙클라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벤 파쿨스키는 튀어나온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오던 바디빌더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벤 파쿨스키가 그가 은퇴를 하던 해인 2016년도에 보여줬던 백균 포즈는 많은 팬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주 패트릭 무어입니다. 올림피아에서 데뷔하자마자 10위 안에 들었던 패트릭 무어 역시 백균 포즈를 시행하는 바디빌더입니다. 긴 팔과 다리를 지닌 바디빌더로서 가는 어리에서 나오는 백균은 정말 신미성이 있지만 사이즈를 채우지 못할 시에는 탑 올림피안 선수들과 대결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디빌더입니다. 지난 5월 8일 만 30세의 나이로 우리의 곁을 떠난 루크 샌도입니다. 120kg이 넘는 무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보이는 백균 포즈는 좌중을 압도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3월에 보였던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루크 샌도는 세드릭 맥밀란과 롤리 윙클라를 이기면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정말 완벽에 가까운 모습과 함께 백균을 선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까지 거대한 사이즈의 익스트림 바디빌딩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백균 포즈를 선보인 많은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